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오늘도 심수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토브리그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스토킹 녹화 중인데 최근에 이제 이 어린 선수들도 스토킹 많이 출연하고 있는데 그래서 크보의 미래 선수들을 또 한번 모셨습니다. 야구계 절친으로 유명한 분이죠. KT 배재성 선수, LG 이정용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역시. 젊음의 기가 느껴지는군요. 젊은 피가 느껴지는 오늘 게스트 두 분입니다. 먼저 카메라 보시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해. 안녕하세요. KT 이제 투수 배재성입니다. 네. 오, 좋다. 이정용 선수. 네,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투수 이정용이고 MBC 꿈나무 이정용입니다. 아, 역시 MBC 꿈나무. 아. 이런 거 좋아요. 방송사 하나 네. 정해서 말뚝 미리 보내놓는 거 좋아요. 미리 벌써 은퇴 후에 삶을 벌써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 아니 근데 이정용 선수 오늘 녹화에도 진심이었던 게 레슨을 받고 오셨다고. 아 불과 5분 전에 전화 온 것 같아요. 5분 전에도 오고 전날에도 전전날에도 오고. 누군가요? 네, 엄청 잘 챙겨주는 창규형 임창규 선수. 아 또 우리 가족이죠. 네. 네. 또 레슨을 해주시더라고요. 토크 레슨? 네, 토크 레슨. 야 무슨 레슨을 해줘요? 편하게 하라고 자기 이름 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나 그 정도 네. 인지도 되니까 나랑 관련된 에피소드 네. 말하면 된다 네. 이런 거야? 몇 개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임창규 선수 편 조회수 잘 나왔었어. 그러니까요. 대박이야. 잘 나왔었어. 배재성 선수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도움 받을 사람 좀 적을 것 같은데. 정민이가 그러더라고. 야 그냥 완전히 망가지고 진짜 한번 웃겨보자 해보자. 그래서 저도 아 오케이 한번 해보래. 아니 너만 이거 따라갈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근데 선수들이 여기 나오면 꼭 웃겨야 되고 막 맞아. 좀 부담감을 안고 오더라고.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선수분들 이렇게 몇 분이랑 얘기해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우리는 제작진을 원하지도 않는데 선수들이 웃겨야 된다는 압박이 엄청 심한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는 방송입니다. 그냥 야구 인생 이야기하면 됩니다. 일단 제작진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 우는 거. 그 다음이 웃기는 거예요. 우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웃기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분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두 분 친해진 사이예요? 중고등학교 6년을 같이 붙어 있으면서 이제 학창생활도 보내고 제가 이제 롯데 갔을 때 정용이는 또 부산에 있는 대학교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도 같이 자주 보고 근데 이제 제가 KT 또 트레이드 됐는데 정용이도 LG 또 1차 지명 되고 해서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그럼 그게 벌써 몇 년? 10년이 훌쩍 10년 넘었어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 끝나고 지명 몇 번 받았지? 여기 봐야 알아? 88순위? 2차 9번? 2차 9번? 네. 그러면은 정용이는 그때 저는 지명 못 받고. 네. 근데 또 이게 수술도 똑같은 수술을 네, 같이 했어요. 맞아요. 와 네. 진짜요? 제가 일주일 먼저 하고 네. 딱 일주일 차이로 똑같은 수술을 재성이가 일주일 뒤에 하고. 그것도 고3 때 제일 네, 중요할 고3 때. 텐데. 3월 달에. 네, 3월 달에. 그래서 그. 네, 근데 원래 재성이 좀 잘했던 친구라서 인지도가 있었고 저는 뭐 잔잔발이라 가지고. 아니 잔잔말이는 네, 네. 원래 너, 나이 좀 지긋한 분들 쓰는 거 아니야? 도박하니? 아니 무슨 말?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스토킹에서. 두 분은 내 인생에서 제일 친한 친구 1번이다 하면 서로를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침묵이 먼저죠? 아니 1번으로 아. 생각하다가 네, 친구 한 명이 더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동기 네, 그 친구는 성균관대 나오고 이제 야구를 그만하고 있는데 네. 셋이서 항상 자주 아, 보고 아 삼총사처럼? 네. 셋이서 그러면 그 친구 이름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스토킹에서 백준아 그... 우리 스토킹 나왔다. 그 친구가 백준이? 네, 네. 마백준이라고 맛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웃긴 친구인데 마백준? 네. 이름부터 좀 아쉽네요. 좀 있는 친구인데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두 분은 심수창 해설위원이랑은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롯데 신인 때 선배님이 그때 이제 좀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선배셨죠. 너 네. 신인 때 나 3군 아니었냐 나? 네, 근데 선배님 그때 그러면 쳐다볼 만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이 차이도 있었고. 왜 3군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같이 롯데 팀 분위기가 그런 팀 분위기 아니에요. 아, 나이 그래요? 차이가 정말 많이 있고 솔직히 말 걸기도 어려운. 너랑 그렇게 많이 차이나? 선배님이랑 제가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나 얘기하지 마. 여기까지 할게. 15년도에 딱 FA 내가 거기서 하고 한화로 가는 해였는데 아. 내가 기억하는 뭐 재성이는 공은 빨랐어. 공 진짜 빨랐어. 근데 그때 당시엔 제구가 안 좋았어.
맞아요. 맞지?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공이 안 빨랐어요. 근데 프로 와서부터 이제 살도 붓고 하니까 점점 스피드가 늘더라고요. 스피드는 빨라지는데 제어가 더 안 되니까 신기했어. 와, 제구가 저렇게 잡히나? 왜냐면 포수 여기 있으면 거의 타석에 거의 야호밍 나오는 수준. 거의 캐쳐 탈골 지키는 수준. 맞잖아. 캐쳐가 아니라 골키퍼였죠. 진짜로. 네, 골키퍼였어. 진짜로 막 일로 네. 골키퍼네. 날리고 근데 148 막 이렇게 던졌어. 근데 공은 빠른데 제구가 진짜 안 좋았어. 고등학교 또 어땠어, 투수? 자, 선배 보신 대로 항상 그렇게 자라왔어요, 얘는. 야, 저도 골키퍼 한번 했었거든요, 얘 던질 때. 포수 말고. 막 허벅지 멍들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신기해요, 컨트롤. 그렇지. 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 옆에 전신이 봐도. 네. 그럼 제구를 무슨 연습을 해서 잡았어? 저는 솔직히 멘탈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 연습 피칭하면 이제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시합만 나가면은 연습이랑 했던 느낌이랑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결과에 연연해서 좀 만들어가고 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깨니까 시합 때 좀 잡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 시즌 본래 1등인데 네. 컨트롤 좋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때에 비해서. 네, 그렇죠. 그때에 비해서는 좋아지고. 그때에 비해서는 엄청 좋아졌어. 좋은 포장이었어요. 네. 이종용 선수는 어떻게 네. 심청 해설위원이랑 인연이 되셨어요? 저 신인 캠프 때 또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팀 회식 자리 있었는데 제가 선배 옆에서 고기도 굽고 좋은 얘기 또 많이 해주셨죠. 야구 말고. 야구 말고? 네, 네. 뭐 여자 어떻게 꼬셔야 거짓말 아니고 여기서 여자 조심하라고 항상 네. 이 얘기도 해주시고 자,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네. 여자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뭐 두 마리 토끼 다 잘하잖아요. 정용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네. 예. 나도 어렸을 때 이 대학교 졸업하고 딱 와서 인기 대단하셨죠, 심청이 여자 조심하고 야구 잘해야 된다 딱 바로 뜨잖아. 했는데 바로 떴어. 여자 조심하라 했는데 처음 듣는 단어도 몇 개 들어가지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아니, 기억나요 근데 그게. 그 편집할게요. 뭘 무슨 아니, 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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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배 잠깐만 이어폰 한번 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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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용이가 들어왔을 때 정우 형이랑 같은 신인이었어. 아. 네. 근데 우영이는 안 아프고 계속 잘 따라했어. 근데 정용이는 갑자기 팔꿈치가 갑자기 안 좋은 거야. 저는 안 아픈데 재활 캠프를 보내고. 나 아, 진짜로. 대학교 때 프로 오니까. 안 아픈데 재활을 했어. 맞아, 그거 왜 그런 거야? 저는 프로 가니까 몸 만들어야 되니까 막 롱토스까지 하고 끝에서 던지고 있는데 갑자기 9m에서 캐치볼 시키고. 뭐 좀. 결국엔 팔 터졌잖아. 네, 근데 사실 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근데. 아, 정확하게 보셨으니까 재활 캠프 보냈네. 그거 아니었으면 진작 빨리 터지고 수술했을 건데. 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얘가 재활로 시작을 했거든. 네. 난 그때 아픈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 저 중 근데 그때 마음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인이라 말을 못 하겠고 말대꾸는 할 수도 없고. 너 들어와서 왜 재활 뭐 아파가지고 되겠어? 난 안 아픈데. 저 안 아픕니다 할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냥. 결국엔 이게 네, 결국엔 터져가지고 뭐 할 말은 없는데. 아, 나 진짜 네. 웃긴다. 심수창이라고 하는 선수는 사실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인기도 네, 많았었고 네. 어떤 이미지일 거다 생각했고 그게 실제로 그렇던지 이렇게 재미있으신 분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못했어요. 아, 감옥하신데 후배들도 잘 챙겨주시고 제 기억엔 아마 2군 리그 시작할 때 선발을 같이 하셨을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선배님 던지는 거 보고 와 이게 진짜 프로 선수들이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느꼈었어요. 어떤 부분이? 예를 들면 저는 진짜 원볼만 돼도 네. 막 아 볼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선배님 막 쓰리볼에 변하고 카운트 두 개 툭툭 잡고 삼진 잡고 이러는 게 이제 20살 신인이 봤을 때는 아, 엄청났던 거죠. 와, 진짜 프로 선수구나. 왜 웃으세요 PD님? 아, 왜냐면 그때는 2015년도 네. 한참 초반에 막 잘 던지고 마무리 다음 롯데에서 막 이럴 때 공이 한참 이제 좀 좋을 때 그래서 그거 끝나고 FA에 간 거죠. 또 선배 여기로 저는... 던지고 사이드 던지고 막 이럴 때니까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제구를 잡는다는 게 진짜 재성이가 제대로 봤어. 여기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희 가끔 야구 했던 걸 잊거든요. 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 스토킹 팬분들도 야구 선수였는지 이제 많이 잊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보면 2군에서 20년 있다 그만둔 줄 알아. 진짜 야구 1군 기록이 훨씬 많은데 이종용 선수는요?
얼굴로 너무 유명하셨잖아요. 잠실 와. 송승헌으로. 맞아, 맞아. 네. 오, 잠실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진짜 실제로 뵈니까 오, 진짜 송승헌 씨 닮았다. 야야, 그러지 마라. 네. 왜 그러냐. 오키나와에서 처음 봤어요, 저는. 네. 봤는데 포크볼만 던지셔가지고. 어, 저래도 되는구나. 사이드로도 던지시고 위로도 던지시고 나도 밑으로 던져볼까 하는데. 그래서 네. 연습 게임 딱 끝나고 젓가락질 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데. 젓가락질 하는데 이 손이 이게 안 되더라. 이거 진짜예요, MSG예요. 애들이 항상 그렇지. 형은 던지고 아이스 여기서 여기라고. 2021 시즌의 주인공은 정말 KT였습니다. 배재성 선수 역시나 우승에 힘을 보태면서 뭐 따뜻하게 기분 좋게 잊지 못할 한 해를 보냈는데 우승 후에 어떻게 휴식기를 좀 보내셨어요? 11월 달은 이제 운동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12월 1일부터 바로 이제 몸 만들기 시작하고 캐치볼도 천천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쉰 기간이 얼마 안 되네요. 한 보름 정도 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작년 시즌은 행복하셨겠어요? 타이브레이크부터 그 우승하는 순간까지 이거 뭐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뭐 금전적인 부분 이런 걸 다 떠나서 와, 이런 감정을 우승팀 선수들은 얼마나 많이 느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그런 감정을 또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좀 준비를 잘 하고 있죠. 거기에 근데 금전적인 부분도 더해지잖아요. 들어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선수들끼리도 아, 정신 차리자 우리. 네. 근데 얘가 11월 1일부터 운동했다는데 12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에 전화 왔거든요. 네. 정우영 선수한테 네. 형 재성 형 제주도예요? 놀러 갔는데 뭘 1일부터 운동했다고 이 스토킹에서 거짓말 해도 되는 거예요? 월 끈 5안 마중 갖다 주세요. 독이 끊으라. 월화 목금 운동하는데 네. 이제 그 쉬는 날이 3일이잖아요. 일주일에 4일 운동하고 3일 쉬니까 네. 그 3일 쉴 때 제주도를 놀러 갔다 온 거죠. 제주도 아 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첫 인상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 눈높이가 여기면 정명이는 여기 있었어요. 오, 작았어요? 별명이 꼬마였어요. 꼬맹이. 오, 진짜요? 초딩이었어. 초딩 별명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항상 키순으로 쓰면 정명이는 맨 뒤였어요. 맨 뒤. 이제 저는 한 두세 번째 이 정도 됐었는데 정명이가 고2 말? 고2 때부터 고2 시작하고 나서부터 점점 크더니 뭐 이제 눈높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크다 보니까 확실히 몸에 좀 무리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 수술했고.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그러면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16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어? 진짜로. 맞아, 정말 작았어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 네, 네. 160 정도 됐나 아무튼 그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지키면. 그럼 몇 살 때까지 키가 컸어요? 정확히 고2 이게 시작하기 전에 70이었어요. 고2 시작하기 전에? 네, 그때 70이었는데 이제 고3 됐을 때 또 79, 고3 이렇게 지내면서 80, 81 돼서 뭐 대학교 가서도 근데 계속 컸어요. 와. 지금 몇이야? 지금 85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다 작으셔요. 네, 들어보니까 저희 형이 있거든요. 친형이 있는데 수능 끝나고도 3cm 크고 뭐 아버지도 늦게 커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믿었어요. 그냥 나도 늦게 크겠지. 부모님이 작고 이러니까 워낙 노력 많이 했어요. 뭐 키 크는 학원도 키 다녔고 학원 아 진짜 뭐 키에 대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키 크는 학원이 있어요? 뭐 체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근데 저는 잠을 좀 일찍 자고 아 잠을 키 클 때 네. 맞아 맞아 잠을 10시 전에 무조건 잤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학생 때 예를 들어 저희 운동량이 러닝을 10바퀴 뛰면은 정용이는 두세 바퀴 뛰고 빠졌어요. 왜요? 야 정용아 키 안 커 하지마. 아 진짜? 네, 이렇게 운동을 정말 야구는 진짜 이쁘게 잘했는데 체격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종현아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쉬어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지금 아마추어 중고등학교 선수들 키 작은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든. 키가 어떻게 하면 클까. 맞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 진짜 공부니까 나중에 해설위원 하면서 네. 그 선수들 키 크는 클리닉 하나 같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컨텐츠 하나 잡아주세요. 저희 MBC 플러스 사업팀이랑 조만간 네. 한번 근데 뭐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뭐 S본부나 K본부 이런 기회들 무조건 던지고 다닐 거니까. 오케이. 벌써부터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근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벌써부터 배반의 싸움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정용 선수 별명은 꼬맹이고 배재성 네. 선수 별명은 배추? 배추벌레. 배추벌레. 왜 넣으셨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선배들이 배추의 꿈 그 시를 보고 왔다고 배추벌레 나오는데 너 앞으로 배추벌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별명이 배추벌레였어요. 배추벌레가 어떻게 생겼어? 제가 또 배시기도 하고. 네. 아 그래서? 네. 지금은 별명은 뭐야? 네. 못생기네. 못생긴 배추벌레. 네. 눈 안 뜨네 이런 거. 진짜 제가 엄청 후회하는 게 키가 이만할 때 한번 죽여놨어야 되는데. 기어 올려는구나. 네. 아니 욕을 하면서 머리를 계속 때리고 키 이만할 때 생각 네. 못하고. 아. 많이 컸다 이거지. 아니 네. 이정용 선수는 지금 꼬맹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별명이. 그렇지. 그럼 뭐 별명이 뭐예요 이제? 저희는 앞잡이. 앞잡이? 약간 네. 키도 작고 뭐 나서서 뭔가 좀 분위기 주도하고 약간 그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까불까불거리고. 아. 통솔한 리더는 아니지만 리더십은 어느 정도 있었다? 리더십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말 그대로 좀 앞잡이 역할. 아. 앞잡이 노르다는 약간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기 싫은 거 그냥 많이 네. 나댔다 네. 얘기군요. 그렇죠. 아니, 좋게 네. 표현하자면 그냥 총무 역할을 제가 네. 담당했던 것 같아요. 둘이 네. 진짜 친구기 느껴지는 게 좋은 얘기를 절대 안 하네요 둘이서. 전화 통화하면 예를 들어 10분을 하면 일단 8분은 욕이에요. 정용이가 욕하는 사람이 아닌데. 욕하는 사람 몇 없어요 얘랑. 정말 저랑 통화할 때 정말 욕을 많이 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디 가서 왕따 당해. 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하는 거야. 야 이걸 숨기고 거야. 있었네. 일 때는 엄청 젠틀하고. 예 선배님. 아 이 친구가 이래서 같이 남아야 돼. 안 그러면 여기 와서도 엄청 젠틀한 이미지로만 있다 갔을 거 아니에요. 통화를 일주일에 남자끼리인데도 세네 번씩 한다는 거. 솔직히 말해 제가 먼저 통화를 거는 일은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정유이가 일주일에 최소 세 번에서 뭐 많으면 다섯 번 막 이렇게 걸어요. 왜 이제 그렇게 많이 걸어요? 자기 있던 일들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는 아니, 듣다 보니까 저도 뭐 이제 씻기도 하고 뭐 시합 끝나가서 쉬기도 했는데 아 정유가 알았어 좀 그만해 하면은 야 너 지금 친구 말하는데 뭐 좀, 아, 서운하네 막 이러면 아, 알았어 빨리 아, 할 말해. 야 수석호 아니 근데 저는 전화를 하는 이유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얘기하다가 얘 얘기 나오면 물어봐야겠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거든요. 자기한테 전화했다고 좋은 거 마냥 그냥. 좋아서 전화한 건 아니거든요. 그 두 사람 에피소드나 이런 걸 보면은 표정이나 이런 행동들 이야기 들으면 성격이 진짜 반대로 보이는데 두 분 MBTI 어떻게 되세요? 제가 봤을 때 배재정 선수는 무조건 I고 네. 여긴 E로 시작할 것 같아. 맞아요. 어떻게 저는 ISTJ. ISTJ. 네. 오, 이런 걸 요즘 애들은 외우고 다니는구나. 제가 한 2주 전부터 외우고 다녔어요. 아, 이거 모르면 아웃사이더 되더라고요. 너 MBTI 뭐야? 이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 나도 한번 해봐야 돼. 선배 하셔야 돼요. 너 뭔데? 저 ESFJ. ESFJ? 네. 오. 이걸 왜 외우고 다니는 거야? 마지막 J는 똑같네. 아 중간에 S랑. 아니 두 분은 스토킹은 많이 보셨나요? 전 많이 당연히 구독자. 아. 둘 다 구독자. 네. 역시 젊은 세대. 그러면 독감 프로필 당연히 아시겠네요. 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한다고 하셨으니까 후순위를 미루고 배재성 선수부터 그러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감이 없어. 꿈만 꿔야 될 것 같은데. 난 여기 한 마디도 얹지 않겠어요. 아 저도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몇 개 터뜨릴 거예요. 4년 내내 받았어요 저한테.